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일전에 모라 나이프에서 나온 모라 택티컬 블랙 나이프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모라에서도 이런 나이프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존의 모라 나이프들이, 캠핑 용품점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이제 이런 일반적인 모라 나이프가 많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모라 나이프라고 하면 요런 형태. 요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모라의 이제 모라 511 모델인데요. 여기 써 있죠. 가장 이제 모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나이프죠. 그래서 다용도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라가 너무 과도스럽다, 과도처럼 생겨서 좀 아웃도어용 라이프로는 잘안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요 라이프를 많이 이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좀 살짝 과도스럽게 생기기도 했지만, 이 자체가 어떤 다용도 라이프로 나온 라이프라서, 일반적인 어떤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과일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목수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반 그냥 현장에서 나이프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일반스러운 그런 형태의 나이프죠. 그런 요런 나이프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모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너무 살짝 과도스러운 나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라도 보면 이런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모라 컴파니언 요거는 이제 택티컬 블랙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모라에서 나오는 컴파니언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웃도어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서도 요 모델은 이렇게 이제 모라 택티컬 컴파니언 택티컬 블랙 모델이죠. 그러니까 블랙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몰리 시스템에 결착이 가능하게끔 이제 요러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컴파니언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택티컬스러운 그런 형태의 이제 나이프죠. 그리고 요게 이제 모라에서 나온 또한 가지 이제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그 모라 부시크래프트 블랙이라는 모델인데요. 그니까 요거 요 나이프는 말 그대로 그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나온 그런 모델이죠. 모라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카본 모델이고요. 카본에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날은 거의 직각으로 갈려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일반 511에 비해서 사이즈도 좀 길죠.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길고요. 그다음에 두께도 훨씬 두껍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랙 버전이랑 보시면 변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 그 택티컬 블랙 컴파니언 택티컬 블랙 모델이고요. 이게 511 이게 그 모라 그 부시크래프트 모델이죠. 날들은 다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 모라 특유의 전부 다 모라 특유의 스칸디 그라인드라서 그라인드 자체는 상당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잘 베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길이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511이 조금 제일 짧고 그 다음에 모라 컴파니언 모델, 그 다음에 부시크래프트 모델.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부시크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츠 자체도 이렇게 뭐죠? 다이아몬드 스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샤프닝을 할수 있는 샤프닝 스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어 스틸이 또 장착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갈등 자체도 다른 모라들은 이게 갈등이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서 그 파이어 스틸을 긁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날이 직각으로 서 있어서 파이어 스틸을 쉽게 긁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웃도어용 그리고 부시크래프트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손잡이도 일반적인 손잡이와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건판 연 모델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도 얘는 손잡이 재질도 이제 아웃도어에서 덜 미끌리도록 그런 이제 조금 더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요거보다는 약간 고무 재질에 가까운 느낌. 이건 이제 훨씬 더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이죠. 가격대는 요거는 이제 가장 베이직해서 대략 한 20불대 미만, 15불대 뭐그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대 정도. 그리고 요거는 한고두배 정도 되니까 한 4만 원대 정도고요.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서 한 10만 원대 정도 하죠.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고 돼 있고 보라의 카본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카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름을 좀 발라놔서 이렇게 좀 번들거리는데 기름을 닦아내고 나면 이렇게까지 많이 번들거리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모델이고 요것도 스테인레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모라에서도 이런 이제 아웃도어 전용 나이프들이 나온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아웃도어 활동용 라이플을 찾으신다면 이런 모라 부시크래프트 블랙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택티칼 모델도 괜찮고요.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모라 나이프의 비교 영상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라에서도 이러한 이제 아웃도어 전용 나이프가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모라 나이프가 날카롭고 날이 잘 들어서 상당히 그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좀 너무 과도스러워서 좀 꺼리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요런 모라에서도 요런 택티컬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시크래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거를 참조하셔서 한번 모라 나이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